네, 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 시장 전략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 가장 놀라운 뉴스는 역시나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하지만 다른 주들은 조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조금이 아닙니다. 아. 사실 뭐 오늘 지금 코스닥에서 한 1,100개 정도가 오늘 하락을 네. 하는 날이었고 코스피에서 한 600개 이상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은 2차전지, 거기에서도 양극재, 거기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대단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나머지 2차전지 기업들도 함께 상승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면서 많이들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종의 밈 주식이라고 네. 하죠.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옛날에 이제 보면 2019년도는 이제 가즈아라고 했거든요. 네. 가즈아 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또 지수를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약간은 밈 형태를 띠면서 에코프로 없어? 이런 그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위기를 좀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이런 밈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움직임들 자체가 한동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또 이런 밈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내는 밈들이기 때문에 쉽게 꺼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매수에 대한 관점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재 시장은 밈주식 열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밈주식이 상당 부분 열풍을 불어일으키고 그래요.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소개드렸던 뭐 서현이안 아이진산업, 대원광업 이런 기업들도 밈 관련된 기업들로 좀 분류가 되면서 강한 상승에 동반하는데 저 이런 신고가에 대한 종목군들을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다시 좀 봐야 되는 시장의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들어가 보죠. 테슬라 강세에 국내 2차 전지주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오늘도 강한데 포스코 그룹주 이제는 2차 전지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전일 저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 나타냈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6월 22일 날 추천주가 바로 포스코 퓨처엠. 네. 그때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부분의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강하게 뽑아내면서 달려가는 입장인데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현재 상반기 배터리 수출이 16%가 증가를 했고 마찬가지로 양극재 같은 경우 65%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네. 실적을 동반해서 상승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오늘 에코프로 기업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0만 원대를 장중 고가를 또 돌파를 하면서 넘어가는 모습들인데 자, 일단 뭐 일봉으로만 보면 저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심리가 대단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되는 것이 현재 액면가가 500원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한 가능성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회사 상장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에 대한 자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 하나가 또 전구체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현재 전구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재보각 받으면서 올라오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자회사 상장 이슈가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럼 또다시 시장에서 한번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주도주 패턴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한 번만에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보유자의 관점에서도 급락이 나온다면 거기서 이제 팔고 나가야 돼 그게 아니라 네. 꼭지를 여러 번 치면서 고가 놀이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라든지 또는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 현재는 저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도 가능하고 여전히 상승세는 이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대한 연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동반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공정장비 관련주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오늘은 또 탑머티리얼 같은 기업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고 최근에 이제 턴키 관련 업체였던 이제
이제 한화 기술이 또 강한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전국 공정 장비 안에서 또 PNT가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탑 머티리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이후 현재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정 장비에 대한 부분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런 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은 매출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영업이익 마진에 대한 추이는 그렇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에 대한 개연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탑 머티리얼이라든지 한화 기술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인다 보고 안에서 이제 공정 장비로 본다면 전국 공정과 그리고 믹싱 공정 장비에 대한 업체들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실적 이슈에 오르는 섹터가 몇몇 있죠. 오늘도 화장품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의료기기 관련주 주목해보자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저의 원픽이던 아이센스가 상한가를 네. 가기도 했는데 여기서부터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맞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서 좀 더 확장되면서 지금 일반적인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재평가를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대부분 다 수출 물량 약 70% 이상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환율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개선되었던 부분이 결국 긍정적인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일단 이제 뷰노가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세를 보이면서 AI 의료기기에 대한 합성적인 부분 자체가 좀 더 주가에 부각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6월 20일 날 추천을 해드렸던 기업이 이제 아이센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혈당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오늘 시장에 다시 한번 재보급받으면서 신고가에 대한 랠리 그리고 이제 상한가로 네. 이제 달성이 되는 모습인데 사실 이런 상한가를 가고 나면 이제 추격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상한가를 몇 번 보여드렸지만 항상 보면 눌림목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상한가가 달성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굳이 무리해서 쫓아가시는 부분보다는 보유자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그리고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센스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20% 정도 추가적인 여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한 종목들이 모두 상승세가 두 자릿수로 강하다 보니 기분이 좋은데요. 또 리뷰할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6월 말에 소개한 대원 강업도 오늘 코스피 상승률 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6월 26일 날 이제 대원 강업이 추천되고 지금 아직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정도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인데 뭐 100%를 한번 찍어봐야 또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방송에서 10배그까지 1000%까지는 사실 한두 달 만에 달성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다만 100% 정도는 뭐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요령까지는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께 예시를 해드리면서 대원광업도 좀 더 수익 극대화시킨 전략으로 자동차 부품주는 다시 한 번 더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주제는 바로 테슬라 기술 관련 주입니다. 이번 주는 테슬라 영향을 많이 받는 주가 될 텐데 어떤 종목이 수혜 기대가 가장 클지 이런 것도 조금 한 번에 알려주세요. 테슬라 관련된 부분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주행 거리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네. 건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뭘 한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움직임들을 나타냈었습니다. 오늘 이제 퓨런티어가 장중에 크게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제 텔레칩스도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자체가 앞으로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분위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자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에서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LFP 배터리도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순환매 양상들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이제 테슬라 이제 4680 배터리로 합니다. 그 4680 배터리가 이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들도 하나의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조금 주고 있지만 실적 시즌 끝나고 나면 한번 테마에 대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오늘 또 대주전자 재료가 또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테슬라 관련된 키워드들이 시장에 상당히 숨겨진 이슈로 꾸준하게 이슈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충전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지금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제 급속 충전으로 바뀌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반드시 체크해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6시 30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원픽도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이제 충전 관련된 이슈 동양 EMP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연관 검색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뜹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삼성에서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충전기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이 또 동양 EMP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충전 사업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충전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킨다면 이 동양 EMP에 대한 부분에서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동양 EMP 할 때 또 연관 검색어 하나가 또 무선 충전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만큼 충전 관련된 노하우와 그리고 현재 국책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의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충전 사업이 함께 이슈화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선점할 수 있는 매매로 동양 EMP 말씀드리면서, 자, 1차적인 목표가는 23,000원, 그 손절가는 17,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동양 EMP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